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강달러 여파가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의 약달러 용인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돈의 가치, 국경을 넘고 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바뀌는데요. 최근 한국 경제는 원화 강세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욱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환율 조작국 지정 엄포를 놓는 미국, 정작 자신들의 환율에서는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확인해봅니다. 경제 톱이슈, 어제 인터뷰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3.1%,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와 내막,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오늘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톱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이런 표현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도 하청의 재하청을 거친 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소통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기계와 달리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왜 되풀이되고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제 소리는 최근 두 번째 청사를 연 인천국제공항 김미란 캐스터가 그 현장의 소리 담아왔습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달러, 달러가 강했으면 좋겠다, 달러의 가치가 비쌌으면 좋겠다, 이런 선호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미미하지만 반등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재료로 작용한 미국 재무장관 무누신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여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구두 환율 전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회의 후 환율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환율을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환율을 두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굴레를 씌우고 있는 미국, 어떤 태도인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에셋대우 리서치 센터의 김학균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환율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뭐 하루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게 기조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졌었죠. 네. 원화가 강해졌었는데 뭐 반대로 그건 이제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자기는 강달러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랜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06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뭐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외환시장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 이 원달러 환율 뭐 1050원대 지지선이 무너지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반등되고 있는 그런 시초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다보스 네. 포럼에서 달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는 강한 달러를 보길 원한다. 이게 미국 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네. 읽어야 됩니까? 이 의도. 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강달러가 좋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기보다는요. 네네. 보통 이제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 지표는 좋고 뭐 이런 거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발언 정도로 이제 봐야, 일종의 덕담으로 봐야지. 네. 실제로 뭐 강달러를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뭐 선호한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낙 그 자국의 정치 지지 세력에 대한 여러 경제적인 뭐 우려와도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 자신감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문우신 네. 장관은 또 약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또 네. 달러 약세가 있었는데 이 우리도 뭐 구두 개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네.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 사람들은 대놓고 네.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볼멘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나 알게 모르게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걸 뭐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경제 논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해야 된다라고들 말을 하지만 네네. 역사적으로 환율의 중요한 변곡점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나
혹은 뭐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80년대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볼 때, 네.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그 일본의 엔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의 절상을 요구했던 플라자비라고 하는 건 그게 뭐 경제 논리 아니거든요. 네. 그냥 프라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미국의 의도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네. 또 얼마 전에 나타났던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엔 저국면에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네네. 뭐 그것도 사실은 뭐 미국의 용인하에서 벌어졌던 굉장히 뭐 정치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외부적으로는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뭐 이제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하기는 힘든 측면이 외환시장은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이 이 위안화나 우리 원화를 향해서 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뭐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 우리가 하면은 환율 조작국 지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논리가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힘의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글로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나라고 네. 이번에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은 사실 IMF 외환위기 직후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긴축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요. 네. 미국은 오히려 돈을 찍어내면서 그냥 위기를 뭐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되게 기축통화국이 가진 이제 장점인 것이고 네. 또 공공연하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불평등한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게임의 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축통화국에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뭐 주변부 통화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달러를 쥔 나라가 사실은 뭐 달러를 만든 나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 외환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 이런 전망이 있던.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아시아 통화들 전부 원화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 원화도 강했습니다. 원화가 유독 강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네.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강했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좀 이제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같아 이게 좀 단기적인 현상이냐 중장기적인 현상이냐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요. 네. 지금 여기서 약달러가 더 진행이 될 만한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들이 더 떨어질 만한 논리들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네네. 지금 미국 경제가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트럼프가 타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정책을 쓰면서 네. 미국 경제 지표는 되게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분기 성장률이 뭐 기저효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마이너스였고요. 네. 뭐 원화로 표시가 되는 수출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연속적으로 금리 올리기 어려운 반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반전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네. 달러는 더 떨어진다 그러면 네. 이거는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어떤 미국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전 여기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 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조금 부담이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예. 뭐 경제 논리로만 본다라면은 뭐 달러 약세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사실 뭐 그래서 지금 달러 예금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요소가 더 많다. 그러나 다시 또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유럽과 미국도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 전략을 재검토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통화 전쟁 네.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냥 세상이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과거 회복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회복의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환율 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아주 노골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아베노믹스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렇죠. 22 드라기 총재도 뭐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고 하고는 있는데 네. 최근에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괜찮고 또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돈을 풀었던 양적 완화를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축소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기 총재의 말과는 무관하게 유로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자, 뭐 앞서도 여러 가지 상황 사실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가격 경쟁력이랑 이익률 이런 걱정도 있고요. 어떤 네. 대처들을 가능한 대처들이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4분기에 굉장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 실적이 조금 이제 그 주름이 잡히는 것이 최근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에도 잡히고 있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공연하게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장이니까 네. 나름의 환율 주권이라 그러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 일본이 너무도 쉽게 엔화 강세를 용인하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부양하다가 큰 버블이 생기면서 네.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워낙 강세도 뭐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경제 주체들에게 질곡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나름 좀 우리 좀 그 환율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구두 개입 수준이라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 건 방어해야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환율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국경 없는 각자 도생의 이 국제 통화 또 금융 시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방법이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그리고 뉴스를 듣거나 인터뷰를 듣다가 떠오르는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십시오. 나누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더 현명한 지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달러로 정해봤습니다. 달러, 미국 돈 이렇게 알고 계시죠? 1792년 미국의 공식 화폐 단위가 바로 달러입니다. 미국의 통화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통화, 즉 나라 간의 거래에서 쓸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되어버렸죠.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 화폐 단위도 이름은 똑같이 달러입니다. 1달러에 1센터는 100배고요. 기호는 흔히 우리가 달러 표시를 쓰는 것들 사용하고요. 불 이런 표현도 쓰죠. 지구촌 어디에서나 자국 화폐처럼 쓸 수 있는 화폐로는 단연 달러가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죠. 달러는 1944년 국제통화기금 IMF의 창설과 함께 파운드화를 대체하는 중요한 국제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무역이나 혹은 금융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고요. 1997년 우리나라는 역시 이 달러의 부족,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이른바 외환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달러의 가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이익을 남겨보자라고 하는 또 달러 투자, 달러 예금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분석해봤지만 경제적인 흐름상으로는 달러가 이제부터는 비싸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미국 경제, 자국 경제만을 생각하는 그런 보호주의 때문일까요? 달러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여러 정치적 요소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하락하면서 또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익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참 어려운데요. 달러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달러에 쓰여져 있는 글귀나 문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이 달러 지폐는 행운의 상징으로도 쓰이죠. 여러분들은 달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또 이 환율 전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요. 이번 주 경제 톱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매주 금요일 깊이 있게 또 조금 더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제 뉴스 읽어내는 코너가 있습니다. 경제 톱 이슈. 오늘도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 재무장관과 대통령의 발언 무슨 의미인가 분석하는 인터뷰도 했었지만 사실 우리 경제랑 좀 연결해서 오늘 더 깊게 한번 소장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성장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관심이 있는데 이 환율이 주요 변수다 또 이런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이제 자국 이제 이기주의가 거의 뭐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뭐 세이프가드 조치, 그렇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부 국가, 뭐 우리나 중국,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네. 하지만 이 환율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뭐 어제 발언 다르고 오늘 발언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네네. 누가 진심일까? 재무장관보다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빙성이 있어야 맞는 얘기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지난해 재무장관.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달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네. 한 1,050원 정도를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것만 지지선 이런 말 이것만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티븐 이 문으신 이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달러 네. 역사가 미국 무역 측면에서 좋다.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내로남불이거든요. 네. 정말 아니 다른 국가들한테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재갈을 물리면서 맞습니다.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환율을 개입한다라는 비난이 빗발치니까 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네. 순화된 발언으로 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어차피 실무자들은 움직이겠지만 자기의 제스처로 이제 네. 강세가 맞다.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데 강세가 나가야죠. 특히나 예. IMF가 이번 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네. 경제 전망을 상향하면서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부터 세제 개편안 통과하다 보니까 예, 탄력을 받았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라고 네네. 했거든요. 2.7%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0.4%포인트는 높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만을 놓고 보면 달러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이 국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니까 또 이 대통령이 나서서 좀 무마했다 이런 구도로도 보셨는데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만 거의 원화 가치가 12% 올랐어요. 절상됐죠. 네. 세계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유로화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굉장히 네. 높은 절상률인데 반면에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엔화는 3.5% 오르는 데 어떻거든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거의 3분의 1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같은 제품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뭐 수출 잘 되고 있죠. 또 북한 리스크 완화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경기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네.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또 연초 대비 확 이제 외국인들이 또 IT주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하락폭이 너무 가팔라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앞서 이제 이 달러당 1,050원을 마지노선으로 지금 수출기업들이 네. 잡고 있는데 네네. 물론 대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게 되면 일단 환율이 10% 이제 떨어질 경우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에서 3% 네. 특히나 이제 이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3,5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소기업입니다. 네네. 수출을 하는데 환입지 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네. 보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리스크를 된다는 또 하나야 되는 네. 상황이군요.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3.1% 성장률 달성을 놓고도 말이 많고요. 지금 4분기에 마이너스 0.2% 물론 기저효과이기도 했었지만은 이런 영향인데 계속되면은 낙관할 수 있나요? 내년에도 3% 된다. 일단은 뭐 2.9%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3분기가 선방을 했죠. 네. 일단 예상했던 것처럼 3.1% 성장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찍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우리가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 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능력 이상의 것을 지난해 해냈다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수출입니다. 네. 반도체가 워낙 그렇죠. 잘 풀렸기 때문에 수출이 잘 풀려서 그런 건데 만약에 하나 지금 속도대로 달러당 원화 환율이 네. 지금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게 1,050원이 무너지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더 빠르게 가파르게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던 네 자릿수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경우 지금 뭐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 이상한 심리 지난해 이제 말부터 본격화된 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네. 일부 한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이제 수출 경쟁력을 대외 이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네. 환율 하락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우리 경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출이 흔들릴 경우 당연히 2년 연속 3% 성장은 굉장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성장률 숫자 안에 사실은 다양한 일자리 문제까지 얽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큰 그림에서는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뭐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나왔고요.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서 어쨌든 3%라는 아까 말씀하신 이 능력치에 대한 좀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지금 워낙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네네. 이번 주 그 지난주 18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 지금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뭐 이번 주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국토부 뭐 여섯 개 부처가 하루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큰 그림은 제시를 했거든요. 2년 연속 3% 성장하겠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의 네. 원인이 되겠다. 이거에 그러면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어떻게? 라는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신사업의 세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산자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 뭐 전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뭐 바이오 헬스와 같은 다섯 개 신산업에 규제를 확 풀겠다라는 네.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이 규제 특히나 이 규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림자 규제도 있고요. 네. 뭐 규제 샌드박스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규제 신기술이 태동할 때까지는 키울 때까지는 적어도 네.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맞습니다.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 산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선발주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도 많이 밀린다 이런 그렇습니다. 워낙 융 복합 변화 속도가 빠른 데다 한번 이제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 개혁을 통해서 변화 속도를 따라잡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사실 이 CES 2018에도 스마트 시티가 주제였고 이런 다양한 시범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뭐 그 말씀하신 규제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제대로 스마트하게 움직여줄지가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구호로 그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 지난 10년 동안 이 사례를 보니까 정권 초마다 강력한 규제 개혁이 드랍을 겁니다. 네. 근데 국회 입법이 지연되죠. 기존 산업과 기득권층의 이제 반발로 인해서 늘 규제는 제자리 걸음.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죠.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과감한 규제 혁신 없이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라면서 이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애라 라고 네.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과거처럼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신기술은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만큼 어떤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고 네. 이런 규제 개혁을 실행해 나가느냐가 지금 성장의 굉장히 근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네거티브 규제 역시도 현장의 실제 상황과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예, 지금 체감 기온이 2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영하 2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춥고요. 실제 기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요. 화재 사고 때문에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하루가 또 됐는데요. 이 날씨에도 또다시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노동현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외주, 하청 업체가 작업하는 현장들입니다.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전관리라든지 위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반복된다라는 말만 할 뿐이지 계속 또 이 일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관리당국에 미흡한 점은 없을까요? 이런 구조들 어떻게 봐야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노동연대 유성규 공인노무사 연결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 화재 사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 사고 이전에 지금 가장 많은 또 걱정을 자아냈던 게 바로 포항제철에서 일어난
질식사고였거든요. 하청업체 작업자 네 분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사고에서도 뭐 하청과 외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번 사고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네. 사망 노동자 모두가 외주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 사망사고를 통해서 그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네. 그 대기업이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에게 외주화하고 네. 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현상. 네. 이거를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번 사고도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나온 비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는데, 뭐, 오후까지는 오전에 안전하게 작업하고 오후에 휴식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지금 사고가 났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이, 뭐랄까요. 지금 포항제철 그 산소공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이나 혹은 원청 소속 직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네. 이번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포항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했겠죠. 적용이 네.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작업 전에 어떤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체크가 되고 점검이 됐을 텐데 네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업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포항제철 내에서 작동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저도 과거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0년 넘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노동부가 일단 특별 감독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만 나오고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특별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뭘 조사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어떤 재발 방지나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사고의 원인을 비롯해서 그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점검 및 조사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원인은 사실 대부분이 그 관리 부실이나 안전설비 미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상 파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네. 다만 해결이 어렵죠. 네. 그 사업주들이 그 사고 방지 대책을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사업주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그 사고의 원인이나 방지 대책을 정확히 알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방지를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들 책임을 방기한다고 봐야죠. 특히 네.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방지 대책에 돈을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예. 이제 특히 이런 좀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 네네. 이 외주 자체를 막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 반복을 막기 어렵죠. 네. 그래서 법률상 외주화를 막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네. 사실 이런 특별 근로감독을 계속 하더라도 네. 이 사고가 줄어들거나 위원회 방지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예, 결국 이 특별감독을 하고 다양하게 주목을 해봐도 원인은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이신데 뭐 사실은 포스코 측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런가 하면 좀 주목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안내 업무를 하던 담당자분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22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공항 셔틀버스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아, 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이분이 근무하던 장소가 네. 인도가 아니고 네네. 산으로 한복판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위험할 텐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그 도로 위를 네. 그 노동자의 근무 위치를 지정해주고 아... 만약에 그 도로 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네네. 바로 돌아가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윽박질렀다고 하네요. 아. 그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네네. 당연히 있었겠죠. 도로 위에서 네네. 그러면 도로 위가 근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예. 만약에 이 노동자가 네. 네네.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네. 터무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당연히 이제 항의를 하거나 네, 그렇죠. 노동조합 차원에서 뭔가 문제 해결이 됐을 텐데 네네. 용역업체 노동자였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예. 이 죽음도 위험의 외주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선 도로 한복판 위가 근무 정위치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못한다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뭐 유성규 노무사께서도 이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들여다봐도 이 문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발생할 것이다. 방금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도대체 그 원인 솔직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좀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률의 미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이 외주화를 통해서 가장 큰 이윤을 향유하는 쪽은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죠. 그렇죠. 영세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고요. 네. 그런데 이 위험에 대한 원청이 아닌 하청이 모두 떠안고. 그런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현행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아, 네.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죠. 아, 법이 없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식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네. 정작 법률이 보호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기업 측에서도 사실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전이나 뭐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이런 위험 부분은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좀 과도한 기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기업은 그 속성이 이윤을 추구하기에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나 시스템이 그 이윤을 무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네. 이 기업은 보다 잔인해지고 네. 보다 비인간적이고 잔혹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노동자 생명과 건강 측면에서 네.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 네. 예. 그러니까 기업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선의를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건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선의는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법률과 제도로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더 정확한데 일단 당장은 뭔가 좀 대책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좀 당장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만 해도 좀 너무 반복됐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생생경제 출연 때마다 강조하는 대책인데요. 네네. 일단 현장의 안전보건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생생경제 출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들어오더라도 네. 이 제도나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네, 공무원 그렇죠. 아닙니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근로감독관들 중에 이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을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448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448명이요? 예, 이거를 네. 이제 숫자로 한번 따져보면 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1인당 감독관 1인당 약 5,500개 사업장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1인당 5,500개 사업장을 예, 예, 관리. 예예예. 예. 그리고 1인당 약 4만 1,000명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아까 인천국제공항처럼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모르는 거죠. 예, 참. 법률이 마련돼도 그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시행하고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의 인력조차도 부족하고 이 상황 당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공인노무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뭐 주말까지 춥고 다음 주부터 또 조금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안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뜻합니다. 예, 이 따뜻한 스튜디오 바깥을 나가서 또 이 추위에 경제 여러 가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니시는 분이죠.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 추우셨나요?
정말 꽁꽁 싸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추운 와중에 제가 알기로 좀 더 추운 곳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인천공항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 18일에 새로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네. 개장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소리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만나보시죠. 저 이 소리 들으면 되게 설레요. 뭔가 막 여행을 가거나 뭐 혹은 출장을 나갈 때 막 분주한 그 공항의 소리 들으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네, 이런 여행 느낌이 가고 있고. 싶죠.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또 주말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아마 가슴이 원하는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객 터미널 네. 사실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1 터미널밖에 안 가봤을 텐데. 네, 예. 저도 이, 네. 예. 이, 어떤 데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요. 네. 우선 이곳에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네덜란드로 4개 항공사가 취항합니다. 아, 네. 항공 동맹지 스카이팀 소속의 4개 항공사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인데요. 네. 나머지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 티웨이 저비용 항공과 외국 항공편은 제1여객터미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4개 항공사가 이 터미널로 옮겨간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뭐 정보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여객 터미널 아무래도 최근에 새로 지어졌으니까 좀 최첨단 시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공항에 자연 최강의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요. 네네. 정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또 최첨단 시설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빠른 입출국 수속을 위한 셀프 체크인과 셀프 백드롭이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셀프 백드롭이 뭔가요? 자동 수화물 위탁으로요. 아, 스스로 수화물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직원의 도움 없이 탑승 수속을 발권하고 승객 스스로가 수화물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네. 1 터미널보다 두 배 더 빠르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한 보안 검색대는 원연 정신 검색 기계로 직원이 몸을 검색하지 않고 더 빠르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예, 정말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개장한 인천 공항 터미널을 구경하는 시민도 참 많이 찾아왔는데요. 구경하고 오는군요. 네. 네, 예, 먼저 시민 좀 이용객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시죠. 아,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편의시설이요? 유아실도 깨끗하고 음식 가게도 많고 그런 전망대도 있고 좀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지금 아이한테 그 무인 로봇 첨단 시설만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천장 시설하고 이게 1 터미널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데 좀 쾌적하다는 느낌? 전국 심양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온 거예요. 네, 외국 사람이에요. 제 1 터미널보다 좀 깔끔하고 맑고 신선하네요, 좀 느낌이. 버스 타는 곳이 지하로 바뀌면서 교통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막히고 그랬잖아요. 1층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잠깐 정차하는 차도 많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지하에서 버스를 타니까 아, 정말 뭐랄까요. 이 최첨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한번 왔다 이런 정말 네. 관광하러 가신 분들 계시지만 아, 네, 또 이용하시는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가 봐요. 네. 먼저 갔을 때 모든 교통의 동선이 좀 가깝습니다. 아, 네. 이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지하 1층은 실내에서 버스 매표소와 공항철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버스와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 바로 제 여객터미널이 나와서요. 근접성이 아주 편리합니다. 예, 택시나 전세버스 이용 고객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이것도 가까운데요. 지상 1층 입국하는 환영홀 중앙에 바로 배치되어 있고요. 네. 예, 공항 순환버스는 3층 출국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 5층은 전시 문화공간 또 음식점과 전망대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탁 트인 활주로의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인천공항 건설팀 직원을 통해서 5층 전망대 소개를 좀 들어보시죠. 네. 저희 여기는 고객분들이 이제 쉬시는 공간도 맞지만 이제 비행기를 직접 눈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러 체험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 고객분들이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화물 수치 지역 이제 고객분들이 들어가실 수 없고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수화물들이 저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 위치를 들어가실 수 없으니 IT 체험기로 기를 통해서 이제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수화물이 이동하는지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그리고 요건 이제 영종도 공항의 섬에 공항이 지금 어떤 위치로 있고 어떻게 지금 그 주위에 뭐가 있고 한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 거예요. 네, 그냥 뭐 비행기 타셔야 될 분들 후딱후딱 지나가는 터미널이 아니라 네. 다양하게 공항과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 같았는데요. 네. 조금 더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드 쉐어라고 해서 공동 운항인 경우는 맞아요. 네, 실제 탑승하는 항공사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공동 운항은 하나의 항공편을 여러 항공사가 좌석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네. 빈 좌석을 여러 항공사 같이 예약을 하는 건데요. 네네. 내가 대한항공에서 예약을 했 도 실제 타려는 탑승 비행기가 다른 항공사 진에어 이스타 항공편이라면 네. 일 여객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아. 이 부분을 좀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이 편명이 K로 시작해서 숫자 3개는 대한항공이고요. 네네. 숫자가 4개일 때는 공동항 운항 경우가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편명을 보고 밑에 작은 글씨로도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 내가 타는 비행기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공항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네. 또 전자항공권 문자를 통해서도 예,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부분들 좀 더 바뀐 만큼 혼란 겪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요. 좀 최근에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뭐 수화물이 누락됐다 이런 일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용객들이 수화물이 누락이 되고 지연됐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직접 승객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죠. 네. 우선은 올 때도 기사님들한테 꼭 이 터미널 아시냐고 엄청 여쭤봐서 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초반에는 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정표는 말끔히 잘 돼 있어서 올 때 크게 혼동 없이 왔고요. 이 수압을 붙이는 거를 안에서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지연 사유가 많이 발생한다고 일찍 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 첫날에 왔거든요. 하노이에서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한 30분 정도 늦어졌어요. 수압을 찾아둔 게 약 한 30분 정도 지연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 상에서도 수함을 찾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오늘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모든 게 좀 늦다는 느낌이. 네, 참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화물 처리 과정이 1터미널하고 좀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1터미널은 수화물을 위탁할 때 여권을 스캔 후 이 수화물 검사 끝날 때까지 주위에서 5분 정도 대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2터미널은 출국 심사를 받고 나서 수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안쪽 계장실로 다시 좀 가서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셀프 백드롭을 이용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 달라진 점들을 좀 미리 가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보완할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인천 시내버스가 이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이 여객터미널을 갈 때는 좀 다소 불편함이 있는데요. 네. 인천 서구와 계양구에서는 공항철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인천 서남권에서는 이 여객터미널로 갈 때 시내버스를 타고 1터미널로 간 뒤에 공항철도나 다시 공항순환버스를 타야 합니다. 네. 좀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개장 초기라 그럴 텐데요. 이 다양한 항공사들 바뀌고 이런 정보 좀 알고 계셔야 혹시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좀 뭐랄까요? 공항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네요. 네,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요. 전시 문화 공간 전망대까지 정말 복합 문화 공간 같았는데요. 네, 최신 IT 시설과 대중교통의 빠른 동선까지 정말 편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롭게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한번 구경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사고 나면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또 규제나 계몽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같은 것보다는 다양한 얘기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생생경제 듣다 보니 달러 하락한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사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 오히려 체온 조절 잘 하셔야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니까요. 따뜻한 차, 따뜻한 보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